인사 빨리 질래. 빨리 사. 아이고 세상에나. 아, 됐어, 나는 찍지 마. 저런 데 나오면 이래야 이제. 야, 괜찮아. 멋이 사람이야. 아, 저기 올리면 되겠다. 야, 끝내주네. 엄청 예쁘게 나온다. 아이고, 정말 예쁘게 나오네. 저 싸이월드에 올리면 싸이월드에 저런 거 가지고 올리잖아. 됐어. 아, 됐어, 그만 찍고 이겨라. 왜, 엄마, 이게 나중에 보면 얼마나, 아, 저럴 때가 있었다. 너무 좋다. 끝내 이게 보물이라니까, 보물. 참. 어, 세상에. 이번을 볼 거네. 아빠 소가 잘 걸어요. 뭐. 아니, 내가 살이 없을 때는 자꾸 열고. 아빠 살이 없으니까. 병을 헤맬 때 같으면은. 아, 선생님, 뭐, 모든 게 다. 아니, 뭐, 송사하고는 언제 났어? 그때랬나? 예. 이 집 본 지내고 난 뒤에 그랬는겨? 언제? 요 선이 시집 가는 거야. 오는 집은 우리가 또 갔을 때 오빠를 안 가고 싶다 그랬다 그랬잖아. 요 병원에 계실 때. 맞지? 나도 우리 잔치 하고지. 사진 아무거나 찍으라. 네? 이거 그대로 찍어도 돼요? 한마디씩 해봐죠. 아니 뭔 사진 차가 아니 뭐 아까 내가 했는데 뭐 오빠는 그 기념 차례니까. 아직 머리가 약간 안에 도망갈 거. 오빠는 하늘에 천재 내일날. 아직까지 고개 조금 내려요. 네? 어깨 조금 내려요. 아까 거보다는 이게 난 거. 그렇지. 아까는 바닥이 많이 나오고. 그때가 이쁠 때 안 좋고. 그래, 모살 벗었네. 지금 벗었는데. 모자 써도 있어. 사진발 받을라까. 아, 산지도 예뻐도 왜 손대요? 향은 왜 이렇게 뚱뚱한 거래? 됐어. 여기서는 지금 이제 몇인데 5시 참 일찍 나가 죽다니까. 너무 꼬시네. 꼬시다 왔어. 아이고, 뭐다. 아이고, 이래 이름 모양을 해놓고. 아이고, 이름 모양. 아이고, 왜 보나 이래가지고. 어서 코, 손부터 들고, 들어가지고. 후가, 이게. 에이, 이래 찍지 마. 집에서 많이 못 찍어. 집에서 많이 못 찍으셨다고? 오히려 한다. 착한 소랑. 감사합니다. 아, 너무 이쁘지? 감사합니다. 너무 이쁘네. 아, 자네는 이제 얼굴이 보였어? 아, 카메라가 본다, 야가. 눈을 뜨고 보네. 아이고, 이런 머리통도 이쁘다. 어머, 같이 보자. 엄마 닮았지? 근데 나도 그 오빠 닮았다. 언니, 얘 좀 봐. 나는 누가 보고 날 닮았다고 제일 싫어해. 난 한 번 눈 떠봤네. 할아버지 좀 눈 한 번 떠봤네. 코 좀 봐, 세상에. 옆으로 봐. 코가 이만하잖아. 쌍꺼풀이 졌다 그랬지? 그러죠. 아니, 웃어요 또. 아이고, 맞아. 할아버지 할머니 웃었어요. 아실 것 같아. 아이고. 웃기고. 할머니한테 안 깨서 강세부 누구 닮은 것 같으니? 응? 예. 누구 코 닮잖아. 이 코. 그치? 그랬어요. 할아버지 잘 오셨어요. 환영합니다. 요 이마가 요 이마가 요 마요 요 변신이
이마가 변신이 나와. 어, 그러지. 봐야지. 응, 할머니하고 할아버지 오신데 봐야지. 아이고. 아니, 야, 웃는 거 좀 봐라, 그래, 내가 뭐라 하는 거. 웃고 눈 떠보고 난리 났어요. 그러지. 잘 오셨어. 어, 지혜롭게 잘 자라면 좀 됩니다요. 지혜로워야 돼. 아이고, 야, 아니거든. 야, 왜 이렇게 인사를 쓰냐? 지혜롭게 잔다. 어머, 꼭 사람 알아본다니까. 어머, 웃겨, 진짜. 어머니. 니는 참 영광이요. 부처님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다 해주시는 거요. 할아버지가 부처님이시거든. 영광, 부럽대냐? 그럼 아무나 아들 낳았을 때 그렇게 해줬어, 누가? 그런 영광을 누려봤어, 누가? 이따가 없다가 그냥 없어질 것 같아. 그러고 다 생기더라고. 나? 쌍꺼풀은 뭐, 이따 없다 하다 쑥 생기더라고. 이렇게 해서. 손 만만하네. 아주 눈을 뭐 크게 뜨고 보네, 살피. 걔 경진이가, 아니, 경채가 그렇게 나이가, 그렇게 저기 3.6이나 났다고 너? 4.1. 4.1. 4.1? 야, 미쳤다, 야. 우리 막내딸도 그랬었는데. 막내딸이 누군데? 소유, 아니, 얘가 막내지, 이제 또. 아, 나 셋째. 셋째가? 웃긴다. 웃어요, 자꾸만. 알아보네, 할아버지 알아보네, 야가. 왕고모 품에 할아버지. 아빠 핸드폰 어디 있어? 할아버지 안 가져. 응? 핸드폰 안 갖고 왔어? 그럼 집에서. 핸드폰? 사진 찍어주려고 그랬구만. 응? 응? 그렇게 가져왔으면 사진 하나 찍어 가져왔어요. 우리 그다고. 아이고, 우리 여보. 그래? 나도 하나 찍어야겠다. 사진 찍히는 거죠? 안 찍히지 지금. 제가 오늘 제 부모님 한
영감을 맞이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해도 저희한테 너무너무 잘해주시고 건강하게 잘 살아오셨는데 인생의 70%라고 하거든요. 또 상담이 너무 많이 많고 그래서 앞으로도 더욱 지금보다 더 행복하시고 건강하게 장수하시길 바랍니다. 100살까지 화이팅 우리거든요. 아이고 그럼 좋지. 오케이 갑니다. 얘기해보세요. 자 그대로 아버님 고개 조금만 숙이겠습니다. 예 아버님 어깨를 조금만 돌려보세요. 됐습니다. 그대로 자 얘기해보세요. 주민님 카메라 하나 둘
자, 그대로 다시 한 번. 자, 여기 있어요. 그대로. 그대로. 하나, 둘.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신고집 특별로 나오시고. 한 번만 더 가볼게요. 다시 한 번. 시민이 고기를 조금만 돌리세요. 됐어. 그대로 다시. 자, 거기 있네. 복중어. 이모, 복중어 거기 있네. 거기 밤하고 돼지 들어가. 자, 제가 신호하겠습니다. 자, 하나, 손 좀 치워주세요. 손 치워주세요. 자, 하나, 둘, 셋, 던지세요. 던지세요. 던지세요, 어머님. 동영상 이러면 이제 말하고 하는 거 다 나와. 예. 그날 현주가 또 이제 이렇게 우리 부처님 자 성공합시다. 건강하시고 너님 건강하시고 그러니 너도 건강해진다. 예. 건강이 최고. 건강이 최고요. 돈 많이 벌고 그래야 관세음 보자. 인사야. 예예. 한번. 왜 숨어? 안녕. 어? 이제 만나는 선물인데 왜 숨어? 우리 박민이. 우리 박민이는 이 학교 참 좋은 성적으로 하고 우리 은하는 좋은 성적으로 졸업하고 알았지? 야, 왜 슬슬 도망을 가냐? 자하고 야하고 닮았지. 내가 야하고 닮았지. 또 이렇게 닮았어요. 또 이렇게. 아이 뭐 똑같은데. 그거 저 아이몬. 비밀이에요. 그럼 이렇게 앉아가지고. 애들 이렇게 자꾸 버려야 돼. 법정 사람처럼 죽으면 버릴 탓 없이 그려놔야 돼. 언니는 산나물도 안 나왔어 아직? 산나물이? 이게 산나물 나오는 거 아니야 그거? 이때껏 산나물 얘기하다가 끝나놓구나. 그래, 그 나무를 좀 이제 뜯어가지고. 이건 원초리야, 원초리. 아니, 이거? 어늘이, 어늘이. 이거? 이게 어늘이야. 어늘, 어늘이. 이게 어늘이고. 이따, 이거. 그게 원초리야, 해줄래? 그게 원초리. 네. 이거는, 이거는. 어, 원초리도 맛있는데, 그래. 초고추장에다 붙이면.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여기, 여기 다, 여기. 언니, 이런 나물, 이게 뭐, 여기 나무지? 아니, 뭐. 이거 나물 뜯어 먹어. 이거를 뜯어 가지고 삶아 가지고 말려 가지고 먹어. 어, 저거 오빠. 좋아하기 조식인데 못 하거든. 하나, 둘, 셋. 아이고 착한 거 알고 착한 거. 세 번 비우고 여기. 듣고 보는 게 교무이라고 조리 잘하시고. 나도 그렇지 잘했네. 네. 아이고 정말 그러니까. 한대 가다. 옳지. 잘했다. 아이고 잘했다. 아이씨. 일로 와. 이거 기다리는 거야. 언니가 이거 맛 좋아하는 거 있어. 아이고 배불러.
저기 가야 돼. 어. 한마디씩 해. 뭐를? 한마디씩 하라고. 저기는 이제 말이 나오니까. 어, 뭐? 말이 나온다고? 어. 그만 먹어, 그만 먹어. 그만 먹을래. 니트, 어리 한번 해봐. 말 먹어. 그만 먹어. 말 먹어. 됐어, 그냥. 눈이 완전히 와. 참, 박현주 어릴 때로 간 곳이 없어. 그 이쁜 박현주 얼굴이. 어머, 내가 사서 저렇게 말랄라. 나는 저 먼저 뻔히 와서 찍은 게. 뭐였지? 병원에서 찍은 게줄 알았네. 아이고. 아무나 안 사시나. 이래가지고 아무래도 못가, 이제. 응? 뭐래야 되나? 그냥 뭐지? 얼마나 좋아, 얼굴 봐. 언니 아플 때 누웠던 생각 나네. 응? 눈 나지? 언니 아플 때 누웠던 생각이 나. 사진 찍어도 소용도 없고. 아니 해 왜? 친구가 잘해야 된다. 아 그래? 약속. 소용없어. 엄마는 약속. 설마 얼마 이런 거짓말을 또 할 수야 있겠지? 없겠지? 엄마 그걸 놓고 그냥 거짓말 할 수 있어. 내가 왜? 왜 우혼을 하겠노? 건강이 일이. 가정의 행복이 일이. 아 건강이 있으면 가정 행복은. 곤욕을 치고 나면 나중에 이제 보면 또 소리 못하다. 야, 아빠. 약속 할 때도 있어. 대신에 엄마가 응? 여기 담배를 분명히 끊는다. 해. 근데 오늘부로 끊어. 이 순간부로. 근데 이 순간부로. 난 엄마가 여기서 병 다 나가서 나갈 때까지 열심히 치료를 받는다는. 목숨을 그래. 왔다 갔다 하는 담보를 하는 거 아니고. 아니, 그런 걸 아니고 열심히 경심성 있고 치료받는다 하는 엄마 아프신 약속을 해야지. 아이고, 아이고. 왜? 아이고, 잠깐. 아이고, 봉투. 봉투. 증인들 다들 서시오. 증인이. 그럼 사진을 빼야 되구나. 사진을 빼서 합판을 해가지고 걸어놔, 되게. 어디 같은 데서 샀나, 왜 이렇게 찍어요? 저기 볼까? 네가 잘래? 네, 제가 해봤어요. 승인 얘기야. 네, 자연 치유법과 기도로 지금 치료를 해 가고 계시다고 하니까 꼭 성공하실 겁니다. 마침 황영두님께서 암에 걸리신 분들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그랬더니 더 건강해졌다고 합니다. 우리 몸을 구성하는 세포는 단 한 순간도 멈춰 있는 적이 없지요. 끊임없이 움직이고 변화합니다. 피부는 끊임없이 벗겨져서 4주마다 새로운 피부로 바뀌고 뼈의 조직은 또 끊임없이 죽고 새로운 조직으로 바뀌기 때문에 이 몸은 7년마다 한 번씩 전체적으로 탈바꿈을 한다는 얘기죠. 우리 몸은 매 순간 새롭게 태어나는데 그 무엇이 자기 자신의 생각에 따라 연출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내 생각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도 건강의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앉으시는
이거는 이제 신묘년이라고 관대음법을 수원 즉득달을 그래서 빨리 캐치하시라고 이렇게 금토끼 스님 사진 제일 앞으로 찍을게. 엄마가 같이 스님하고 같이 행복해요. 우리 간단하게 행복경 세상에 행복한 사람 살아오소서. 우매한 사람들과 사귀지 않고 현명한 사람들과 가까이 하며 훌륭한 스승들을 공경하나니 이것이 그 없는 행복이어라. 알맞은 곳에 살며 공도 쌓고 스스로 마른 사고 세워 사는 것 이것이 그 없는 행복이어라. 기술을 숙련하고 많이 배우며 계율을 잘 지키고 늘 실천하며 유익한 언어 생활하고 있으니 이것이 더 없는 행복이어라. 동반자 부모 자녀 잘 돌보는 것 모든 일 정연하여 불안치 않아 이것이 더 없는 행복이어라. 베풀며 정의롭게 살고 있으며 신지를 보호하고 보살피나니 남에게 비난받을 행복 안 하네 이것이 없는 행복이어라. 악함을 멀리하고 술절제하며 덕행을 쌓아가고 고지해미 이것이 없는 행복이어라. 존경과 겸손함을 길러가면서 만족과 감사함의 마음으로써 알맞은 때에 따라 건물들이 이것이 더 없는 행복이어라. 인내와 용서 관여 온화함으로 진지한 태도 갖춰 수행을 하며 선지식 진견하여 법을 논하정히 살며 거룩한 진리 세계에 관조하여서 궁극적 열반 세계에 실현하나니 이것이 더 없는 행복이어라. 세상의 온갖 일에 동요치 않고 아름과 담담함이 충만하여서 슬픔과 욕심에서 자유로움이 이것이 더 없는 행복이어라. 이처럼 수행하며 살아가려면 그 어떤 경우에도 좌절치 않아 언제나 평온함이 함께하리니 더 없는 행복감이 충만하라. 일어나 마하망갈라 만트라 옴 마하망갈라 마이트리 가루나 무딘타 피차 옴 마하망갈라 마이트리 가루나 무딘타 피차 옴 마하망갈라 마이트리 가루나 무딘타 피차 옴. 이제 제가 부처님께 축원 올리겠습니다. 빨리 쾌차하시라고. 중생들의 병거를 치우기 위해 어진 의사에 머물러 두시는 대의왕이신 부처님이시여, 온 누리의 자비 광명을 비추시고 저희들에게 가피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금 아픔에 시달리고 있는 변점수 불자가 우연히 득병하여 연일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아픔에 시달리는 동안 자신을 반성하고 부처님을 공경하는 마음 더욱 간절하옵니다. 다만 깊이 병든 몸이라 하늘을 홀홀 날고 싶은 듯이 몸과 마음에 사무쳐 있으나 병마의 어변이 변 점수 불자를 묻고 있사하니
대우왕읍 본관력으로 가피를 내리셔 속히 쾌차하게 하옵소서. 병은 번뇌 망념이 천연 본심을 흔들 때 일어나나니 신심을 결정하여 안정하면 병은 절로 사라져버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대우왕이신 부처님이시여, 변점수 불자를 연민히 여기사 미혹으로 인한 병의 뿌리를 제하시고 생각 간절히 부처님이 떠오르는 가운데 밝은 의사의 신묘한 처방을 만나 본래의 건강을 되찾아 보람 있는 삶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고에 시달리는 모든 이들에게 훌륭한 분사가 되어주신 부처님이시여, 변점수 불자로 하여금 아픔을 떨치고 일어나 기쁨이 넘쳐 흐르는 건강을 회복하고 명랑한 사회인으로 나아가 가족과 사회의 닭이 하시옵소서. 이렇게 발언한 공덕으로 변점수 불자의 가족과 업계의 모든 중생들도 다 부처님의 대자 대비 광명 속에서 생명의 실상을 증득해 하여지이다. 나무 서가문의 불, 나무 서가문의 불, 나무 시아분사 서가문의 불. 하지무사, 하지무사. 이제 대차 하셔요. 저 안양사라고 지었지. 예, 예, 예. 거기 내가 승차하는데 안양은 안 되고 그 양반들 지금 막 90이 다 됐고 그거 못 보내주셔. 예. 그때부터 다녔을 거 아니겠어요? 그랬어요. 예. 지금 오늘 손님 절에서 못 먹는 거 좀 해 주시고. 엄마는 좀 됐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어, 엄마.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어. 엄마, 혼자 생존하게 된 게 아니야. 스님들 공명을 할 수 있으면 되고. 얼마나 좋겠어. 그렇게 할 수 있어, 엄마. 그렇게 할 수 있어. 엄마가 그 생각을 요 머리 속에, 요 가슴 속에 꽉 지니고 있으면 엄마가 그렇게 하실 수 있어. 요것만 잘 이겨내면. 스님은 매번 웃음이 나오지. 아무도 웃을 일이 없어. 자주 와야 되겠네. 아프신데 자주 오실 소리 모아야 되는데. 제가 또 그, 아, 맞아. 봉화 청량사에 살았어요. 청량사요? 네. 청량사 와보셨어요? 청량사에 얼마나 유명한 그 한나라. 한번 가고 한다면 못 가세요. 산사음악회 할 때. 그렇죠. 제가 1회 산사음악회 때. 마이크 잡고 제 소리 좀 작년에 할 때 엄마를 제가 모시고 가고 싶어가지고 내려갔는데 그날 뭐 비가 오고 엄마가 왔다가 가시 상황이 못 되더라고. 모시고 나서가지고 또 할 때 오셔야 돼. 우선순위 1순위 엄마가 나서서 분기해서 손님 모시고 맛있는 음식 대접해드립니다. 아 맞아, 보면 지나가다 보니까 뭐 입맛이 없어서 멀어서
가사를 자주 나오지 못했고 고칠 수가 없어가지고 이제 그야말로 갈 날만 기다렸어요. 그래서 형님이 이혼한데도 그런데 어머니가 절을 운영하고 있었고 그 절에 가서 이제 요양을 하는 데 누워있다가 어느 날 보니까 반야신경이 보입니다. 반야신경에 하나님도 잘 읽을 거 아니에요. 무, 안, 이, 리, 서, 시, 눈, 귀, 코, 혀, 몸, 뜻이 다 없다. 아니, 심심하게 있는 게 왜 없다 그러냐. 그래서 계속 뒤져보니까 정말 그동안 알았던 것과 다른 새로운 것들을 볼 수가 있었다. 그래서 그걸 공부하려고 열심히 있는 책 다 보고 또 그거 해가지고 우리나라 책이 별로 없으니까 일본 책, 일본어 배우고 영어 배우고 또 인도말인 산스크리트 배워가지고 했는데 부족해서 이제 동국대학교 불교학과를 갔어요. 근데 그게 이제 그동안에 몸이 나선 거지. 완전히 나선 건 아니지만 죽을 날 기다리다가 나서가지고 대학까지 가고 석사, 박사가 되고 교수를 하고 그게 이제 60년, 70년대, 60년대 그랬는데 나서가지고 88년, 9년까지 잘할 수 있지 엄마? 화이팅! 바쁘신데 잘 모시고 오고 나셔서 책을 그냥 두 권씩 읽고 그랬어요. 그때 오셨는데 네. 너무 혹사시켜. 그죠? 엄마 미안하다. 어서 낫자. 이렇게 말씀하세요. 힘내세요. 자, 또 올게요. 야, 식사를 그러면 저것만 맞고. 저기는 못 하죠. 어제 저녁에 왔어요. 지금 느낌으로 애들이 온몸으로 숨 쉬듯이 이런 이렇게 딱 아프면 좀 힘차게 그런 걸 이기세요. 몸한테 미안하다고 맨날 그러시면 몸이 스스로 나. 몸이. 몸에서. 이렇게 조금 뜨고 이렇게 치료하시면 아시겠죠? 어깨가 조금 그리고 또 전해달라 그랬어요. 죽자 사자 간생포살 열심히 하래요. 알았지? 열심히 하라 그러시더라. 그리고 요거는 큰스님 법문 쓰시니까 저도 틀 수 있으면 틀어놓고 듣고요. 뭐 컴퓨터도 했는데 맨 받았겠지만 생각할 때마다 그래. 나도 연물 하려고 또 목탁도 가져왔는데 그렇게 걸리면 부담 안 되는 것도. 아니 해주세요. 아니 그래도 그렇지. 다른 사람이 또 싫어야 안 돼. 살짝 하시면 돼요. 이거는 내가 가져온 선물. 이번에 그때 여기다 붙일 수 있겠다. 다행이다. 이번에 그러면 형제는 이건 내가 지금 버섯다 겨울까지 죽자. 아침이요. 와. 아침에 이제 동틀 때 버섯다. 와, 스님 찍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연불 이거 연불 연지 열심히 하래요. 간선보살 간선보살 축자사제 하래요. 그러면 복치로 된다고. 네.
낫겠다는 마음이 있어도 나았겠다고 고치겠다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래도 뭔가 마음이 아파요. 지금 인연을 이렇게 죽어서 그냥 간선바 열심히 하다 보면 그 아프고 치료겠다는 그것도 다 치료되고 되네요. 큰스님 옛날에 교통사고 당하셨잖아요. 그래도 소득 안 하시고 그리고 열심히 그렇게 치료하고 밤에 정진하시고 조금이라도 안 움직이면 그렇게 하세요. 이게 몸이란 것은 나이가 들으면 이렇게 새하지만 정신은 항상 깨어져 있다니까 죽자 살자 그냥 간세파서 열심히 하면 다 치료된대요. 그래서 큰스님께서 그만 걱정을 달라갔어요. 사이를 워낙 잘 두셔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만큼 옮겨 사이인데 나중에 다 일어나가도 사이인데 잘해 사이 때문에 이만큼 뭐라 그래가지고 그만큼 뭐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얘 해 가겠다고 사이 잘 본 거야. 죽자사자 간전보살 해요. 그지는 법문 듣고 음성으로 어떠니 대장금 보살과 아들도 치료가 그랬을 때 믿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치료가 됐다. 다른 분은 치료가 안 되니까 믿는 마음이 없어 그랬대. 그러니까 믿는 마음이 없으면 돼. 보니까 보살님 눈빛이 달라져. 조차 사대 해요. 나도 열심히 할 테니까. 그러니까 열심히 간세받아 하다 보면 병 치료했다는 마음도 높고 진짜 다 간세보살 죽자사자 해요. 그리고 간세보살님 꼭 내가 일어날 수 있도록 꼭 도와달라고 죽자사자 매달리면 돼요. 그렇죠. 선생님 법문 자주 법문 듣고 그래 그래 난 누구나 걸릴 것 같고 그렇지만 그리고 참 법당에 있는 스님이 꼭 전해달래요. 아까 어제 여기 온다 그러니까 법당에 있는 무관스님이 보살님 잘 안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또 기도 열심히 해주겠다 스님께서 그러면서 가서 꼭 안부 전해달라 그러더라고. 엄마 수고났네 오늘. 법당에 있는 무관스님이 꼭 안부 전해달라. 네 기도 스님 기도. 다음에 또 보고 싶으면 불러요 또 올 테니까. 알았지. 자주는 먹었다가도 별로 좀 또. 아픈 거 안 아플래 살아있어요. 그래 걱정하지 마고 아픈 걸 안 아플라고 하면 더 힘들어. 아픈 걸 아픈 걸 두고서 같은 버전만 찾아. 그러다면 내 정신력이 이렇게 커지면 그것을 그냥 놓고서 다 지금 사용 몇 개? 알았지? 아픈 걸 안 아플라고 하면 안 돼. 잠 오면 자듯이 배고픔 밥 먹듯이 아픈 것도 그냥 해도 좀 알았지요? 내가 힘나는 거면 근데 버살이 참 곱다. 알래? 그런데 뭔 길도 알더만 차마 타먹었대. 난 진짜 뭔 줄 알았어. 처음 왔거든 여기. 처음 와가지고 버스 기사한테도 처음 가니까 나 여기 종점이니까 종점 말고 중간에 내려야 돼. 그래가지고 버스 타고 엄마 연주에서 뭐가지 어떡해. 빨리 해야지. 자자. 그래 다시 오셔야지. 매년 동지 팥죽은 저랑 먹으러 또 가셔야지. 네. 몇 년 전에 저랑 갔었잖아. 그러게 이번 동지 때는 못 갔는데 그냥. 그래요. 시간 두고 묻을 때마다 생각날 때마다 관전부터 잘 챙겨요. 투자사서. 약속 해야 돼. 언니랑 약속 꼭 해야 돼 엄마. 그래요. 그러면 또
아침 공양은 어디서 드세요? 나 김밥 먹었지. 나 김밥 좋아. 공양은 아니야, 기념했지 마라. 알아서 뭐 먹고 가라고 하더라고. 이따가 여기 천부장 작은 데 있어요, 장모님. 우리 이쁜이 보살님. 어, 매요. 교수님, 그럼 사진 한 장, 우리 또 장모님이랑 이렇게 열차 보시고. 뿌이, 뿌이, 뿌이. 자, 손 놓고 뿌이. 뿌이, 뿌이. 뿌이. 사랑해요. 아이고, 사진 보자. 사회적인 것 같아요. 밤 눈빛이 달라졌어요. 눈빛이 달라졌다고. 정말요? 어, 도와줬어요. 내 승리 되니까 다지. 앉으다 제가 잘 깨달아. 그래도 간단하다. 꿈에서 똥 나타나. 지난번에 한 번 또 올게요. 예? 네. 가서 모시고 올게요. 드디어 가수도 그거 지내게 돼. 뭐 저는 야 부끄러우니까는 서운하지. 인생 험하가지. 그지? 나더러 그래서 사진 되지. 험하고 말을 하고 부끄러운 일인데. 들어와? 만문에서도 시집 보낸 것 같아요. 따로 사는 거. 그래도 걱정되는 거는 혼자 있으니까 걱정되지. 아이고. 이제 열하잖아. 그걸 우리는 또 주문다 하지, 그죠? 생자 풍년이라고 그러니까 살아있는 모든 것들은 다 결국 다 죽어야 되겠다. 그게 이제 인간상의 이치인데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죽지 않는 것이 있거든. 죽지 않는 것. 왜? 죽지 않는 것을 뭘 가지는 것이야. 가서는 힘이 없어가지고 잠을 제대로 못 잤던 거야. 좋아하시고
아프신 거예요, 많이? 허리가? 움직이게 되는 게 아니라, 그래도 조심해야 돼. 뭐 조심해야 돼? 조심해야 돼. 조심해야 돼. 조심해야 돼. 걸어서 다녀오신 거예요? 여기서 여기 가는 거 아니야? 응. 30분. 10년 동안은 5년 동안은 만나서 몸이 좀 조금 가라앉을 통증이? 별로. 예, 예. 예. 통증이 싹 없어지고 편안하게 계시면 좋을 텐데, 그죠? 빨리 좋아지셔서 부속사 부처님 뵈러 가야 될 텐데, 이렇게 달력에서만 뵙는 게 아니고. 제가 부속사로 옛날에 그 어렸을 때 부속사 가서 출가하려고 그랬어요. 용주 부속사를 갈까 송광사를 갈까 하다가 용주는 너무 멀어서 송광사를 갔어요. 부속사 가면 꼭 그 생각이 나요. 몇 번 갔는데 의상 스님 생각도 나고. 드리고 싶은 말씀 너무나 많지요. 전에 보내주신 거 아직도 먹고 있습니다. 콩도 아직 있고 사과도 잘 먹었고 그래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실책 네. 좀 보셨어요? 먹은 책도 보고 뭐 기억에 남는 거 있으세요? 기억에 남는 거 있으세요? 예. 부처님 생각 많이 하세요? 부처님 생각 많이 하시죠? 부속사 미륵부처님 아미타부처님 보시면서 생각 많이 하시고 아미타부
많이 나느냐고요? 많이 하시라고. 아, 예예. 힘드셔도. 그러지요. 예. 예? 무슨 생각이 제일 많이 나세요? 여전히 그 항상 자비로운 마음이라서 예. 말로는 할 수 없이 미쳤나 그 모습이 떠오르고 항상 예. 그 어느 한 마음을 잊지 못했는데 예. 이제는 너무 세월이 세월이 흘렀다기보다는 스님을 와 그를 스님 법문하시는 네.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네. 너무 많아요. 네. 그 좋은 법문들을 생각나는 것을 자꾸 기억을 해내세요. 좋은 법문 들었던 거, 부속사 법당에 가서 기도하실 때의 생각을 자꾸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생각을 자꾸 그런 좋은 생각으로 이렇게 채워나가면은 마음도 좋고 힘드셔도 의지가 되고 그런 순간들이 많아지시면은 좀더 복이 많이 됩니다. 여전에도 네. 우리 새벽에 내 책하고 네. 음식하고 네. 많이 보내주셨어요. 네. 영주, 영주도 다 있네요. 마지막 썼던 거라고 부속사 예, 마지막 썼던 거라고 이거 대추나무 염주는 단주는 예 쓰시던 거라고 네 잘 반직하고 기도하라고 네 오직 기도만이 있을 수 있는 일 할 수 기도만 하 기도만이 어떻게 기도하세요? 부처님 생각하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예. 어떻게 하세요? 기도가요. 어떻게 해야 좋다는 것도. 네. 생각이 잘 안 나세요? 몸은 아프시지요? 많이 불편하시고 내가 이 불편하고 내 몸이 아프고 힘들잖아요? 내가 이 아프고 힘든 곳에서 빨리 벗어나게 해주세요 하면서 모든 중생들도 다 성한 것 같지만 다 아프거든요? 모든 중생들도 내 몸이 아픈 것처럼 이 고통스러움과 이 슬픔에서 다 함께 벗어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내가 아프니까 내가 벗어나야 되는 거 생각나시죠? 그렇듯이 모든 중생들, 아픈 중생들 다 괴로움에서 슬픔에서 벗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그러면 마음이 많이 복이 될 거예요. 아, 내가 아플 때마다 내가 이렇게 아픈 것처럼 나도 아픔과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모든 중생들 다 아프고 힘든데
아프고 힘든 것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마음으로 자꾸 일으키세요. 아플 때마다. 다 성하고 편하고 돌아다니는 것 같지만 다들 아파가지고 힘들어하고 그런 것들이 탁 안에 잠재되어 있으니까 그 고통들은 누구나 이제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런 아픔과 고통과 슬픔에서 다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보살님 편찮으신 것을 생각하면서 나도 이 고통과 아픔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모든 중생들이 태어나서 죽어가는 모든 중생들이 고통과 아픔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마음속으로. 생각을 일으키고 그 좋은 생각을 일으키면 그게 부처님의 자비심이거든요. 부처님의 자비심을 내 마음 안에서 일으키면서 부처님도 생각하고 중생들이 진짜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또 나도 바라고 그게 내 마음의 조금 업이 됩니다. 마음을 계속 일으키시고 어느 순간이라도 가나무 놓치지 마시고 또 이렇게 그래서 고통과 괴로움에서 슬픔에서 다 벗어나서 정말로 행복해지기를 바랍니다. 이게 자비의 명상이에요. 아프실 때마다 힘드실 때마다 괴로움과 슬픔에서 나도 벗어나고 다른 중생들도 벗어나고 그거를 놓지 않고 그 마음을 유지하시면은 많이 편안해지시고 힘들지요. 몸이 힘들게 잘 안 되지요. 내가 이 힘든 것을 벗어나기를 그리고 한 번 더 모든 중생들도 이 힘든 것을 경험할 때 빨리 벗어나고 편해지고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를 복 지신 거 좀 생각을 해보세요. 무슨 복을 지셨나? 좋은 복 지신 거. 주위 사람들하고 잘 나누고 사는 것도 자녀분들 기르신 거하고 고생하신 것도 복 지신 거고 열심히 사신 것도 복 지신 거고 그런 생각들을 자주 하십시오. 잘 살았거든. 마음에 남아있는 어떤 그런 그 힘든 것들은 얘기해서 털어내버리고 마음에 담지 마시고 누구한테 혹시 미안한 일 있으면 미안하다고 얘기도 하시고 또 누가 나한테 잘못한 일 있으면 용서한다고 또 생각도 하고 말도 하시고 그게 마음에서 자 그런 짐들을 내려놔요. 그런 것을 내려놓는 게 이제 복을 짓는 거예요. 아직 의식이 분명히 제 말 알아들으시겠죠? 힘드시고 어려우시더라도 짐은 내려놓고 좋은 거는 또 한 번 일으키고 힘드실 때마다 내가 이렇게 힘든 것처럼 다른 동생들도 힘든데 나도 고통에서 괴로움에서 벗어나고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고통에서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을 일으키는 것이 보살님의 마음을 자꾸 보호하고 있어요. 그게 복이 되는 거예요. 부처님께 꽃공예 올리면서도 이렇게 아름답고 좋은 꽃을 부처님께 공양 올립니다. 중생들이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나도 아프지만 다들 아프고 힘들게 사는 중생들 그래서 내 아픔이 다른 중생들을 보살피는 마음으로 이렇게 넓어지는 큰 공부가 돼요. 부처님 때도 부처님 제자들 중에서는
아주 어려운 상황에서 이렇게 공부하면서 어려운 상황을 아주 잘 공부거리로 삼으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어떤 스님은 독사에 물려서 독이 퍼져가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 그걸 공부 삼아가지고 깨달음 얻은 분들도 있어요. 우리가 지금 순간순간 생각 일어날 때마다 이렇게 마음을 잘 쓰면은 힘든 것은 힘든 만큼 이렇게 힘들지 내가 참 힘들구나 힘들고 어려움에서 벗어났습니다 하고서 다른 중생들도 힘든 중생들 많이 있는데 늘 힘들고 어려움에서 벗어났으니 이렇게 내 마음으로 넓게 쓰면은요 그렇게 쓰는 마음이 점점 보살님 마음을 이렇게 보호해주고 복이 되고 그게 부처님 마음이에요 주님도 열반하시기 바로 직전에도 다 중생들 살피고 끝까지 살피고 이렇게 그 마음 몸도 많이 아프신 적도 있었지만 다 그런 마음으로 또 극복도 하시고 생각을 자꾸 그렇게 아, 내가 누가 남한테 나에게 잘못한 것은 내가 용서합니다 누구 용서 얼마나 마음에 이렇게 뭐 담아두신 일들 있으세요? 좀 상처가 되는 일. 용서요? 용서할 만한 일 있으세요? 마음속에 떠오르는 일들? 그러세요? 그러면 다 용서하세요. 보이는 사람한테, 안 보이는 사람한테 다 용서 내려놓고. 그건 다 짐이 되잖아요. 또 내가 잘못한 것은 용서해 주세요 라고도 마음에서 일으키고 용서할 일이 너무 많아요 부모한테나 형제 자매한테 네. 마음에 제일 걸리는 사람이 누구 있으세요? 그런 것 같지만 네 자식들이 그런 것만 우리 눌렀지만 네 마음에 많이 남아있으세요? 이제 말씀하셔도 다 가수들 다 하나하나 올 때마다 하나씩 들고 편안하게 그 마음을 우리가 살아있을 때도 많이 내려놔야 되고요 언제라도 내려놓으면 우리를 가볍게 하고 편하게 하고 사람도 편하게 해주고 나도 편해지고 말로 하세요. 말씀으로 편안하게 서로들 얘기도 해주고 얘기도 듣고 그리고는 또 마음으로 이 고통스러움에서 벗어났으면 주님 모든 선생들이 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그래서 행복하고 다들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이 마음을 잘 일으키시면은 생각이 들 때마다 그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계속 닦아야 되는 마음이고 그 마음이 엄청난 복을 이렇게 만드는 마음이에요 제가 한 게 아니라 부처님에게 그런 마음이 많이 편안해지고 가라앉고 용서 못하는 마음이 마음에 확 남아있으면 그게 잘 안 되거든요. 아무로라도 용서한다. 용서도 또 잘못하신 게 있다고 생각되시면 나 좀 용서해달라고 얘기도 하시고. 알았어.
편안. 제가 매일 하는 명상이에요. 제가 매일 오늘도 학교에서 학생들하고 명상하면서 내가 잘못한 거 용서해주고 또 누가 나한테 잘못한 거 용서해줍니다. 이렇게 마음 일으키고 그 마음을 자꾸 연습을 하세요. 마음을. 그러세요? 뭔 용서를 그렇게 빌 일이 크세요? 응? 무슨 용서를 빌기에 이렇게 큰 잘못을 하셨어요? 네. 그래도 내려놓으시고 내려놓으시고 이렇게 가셔야죠. 내려놓고 또 내려놓고 선생님 말씀 기담아서 네. 기담아서 누가 그렇게 마음에 걸려있으세요? 간직 가까이 네. 걸려있는 분하고 한번 둘이서 마음 편하게 한번 얘기를 해보시죠. 만나실 수 있어요? 네? 가족이세요? 용서를 이렇게 가슴에 남아있는 용서를 빌어야 될 사람이 가족이세요? 가족이죠, 주로? 가족. 그럼 언제 와가지고 용서의 마음, 말로 하면 더 많이 편해져요. 미안하다고 하고 용서한다고 하고 그거를 많이 하시는 거예요. 많이 하시고 그래서 내 마음속에 짐을 덜어내고 나도 고통에서 슬픔에서 빨리 벗어나고 허리 좀 놀래가 같은 신부를 만났어요. 예, 스승님이 또 그 신부를 만났어. 그러니 또 앞으로도 계속 만나시고 계속 마음에 두고 계시면요 부처님 어디로 안 가세요? 내 마음에서 부처님 생각하고 모시고 부처님 말씀 따라서 자비심 일으키고 용서하고 그것이 나를 보호해요. 그 마음이 그 마음을 자꾸 일으키세요. 일으키고 또 일으키고 나 고통스러운 것처럼 나도 고통에서 이 슬픔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모든 중생들도 바랍니다. 조금 어렵다. 부모님께 부려한 거 용서 구합니다.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 부처님 전에도 용서를 구하고 부모님한테도. 그리고 내려놓으시고 지금 살아계신 분 중에 있어요. 내가 말로 할 수 있는 분들은 있잖아. 말로 좀 하실 수 있으면 하시고 안 하셔도 좋으니까 마음으로 또 하시고. 돌이킬 수 없어요. 돌이킬 수 없는데 지금 또 마음을 일으키면은 마음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잘못을 막 저질리면서 또 잘못을 참회도 하고 또 좋은 행위도 하고 또 마음으로 또 좋은 행위를 일으키고 이렇게 마음으로 쌓아가는 게 부처님 공부잖아요. 잘못한 거 내려놓고 용서 구하고 또 용서도 해주고 나한테 잘못한 거 있으면 내가 다 용서합니다. 용서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선생님 만나서 훌륭한 말씀을 듣고 네. 이렇게 한다는 조금 일찍 왔어야 되는데 제가 그냥 학교가 시작하는 바람에 알면서도 너무 늦게 왔죠? 미안합니다. 현상이 온 것 같아.
이렇게 선생님 만나서 많은 좋은 말씀 듣고 이렇게 가게 된다는 거는 아직 더 정진하셔야지. 더 많이 정진하시고 더 많이 힘을 내셔야지. 네? 더 많이 정진하셔야지. 네, 그럼요. 정진하시는 마음 잘 마음속에 힘을 길러가지고 계속 유지하시면 힘 안 들이시고 편안하게 지내실 수 있습니다.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도 나의 내 마음이에요. 내 마음에서 부처님에게 귀의하는 마음을 일으키고 또 자비심도 일으키는 것이 나에게 거꾸로 돌아와서 나를 보호해주고 편하게 해주니까 그 마음을 일으키세요. 힘들 때는 의지도 하고 관세음보살 아미타 부처님 그분들이 하는 일이 이런 자비심으로 중생들을 보살피는 일이에요. 그걸 배워서 내가 중생들을 보살피는 마음을 내면 더 큰 이제 힘이 되는 거예요. 그게 부처님이 우리한테 가르쳐주신 그 비법이에요. 너희들도 그렇게 나처럼 해봐. 그럼 행복하고 편안해진다. 내가 너희들을 괴로움을 덜어주기를 원하면서 수행을 해서 부처가 됐는데 너희들도 그렇게 노력해라. 가르쳐주신 걸 보거든요. 힘드시더라도 내가 이 힘들고 이 고통스러운 곳에서 빨리 벗어나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모든 중생들도 고통과 슬픔에서 벗어나길 바랍니다. 마음을 점점 크게 쓰시면 마음이 점점 커집니다. 몸하고 마음에 크게 하거든요. 상관이 없어요. 몸은 덩치는 산만한데 마음은 그냥 바늘 하나 꼬물 자리 없는 사람도 있고 몸은 아무리 작아도 마음은 온 우주를 다 품을 수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런 마음으로 모든 중생들이 고통에서 슬픔에서 벗어나서 정말 행복해지길 바랍니다. 행복해지길 바랍니다. 그 마음을 계속 놓치지 않고 눈을 떠서 잠에 드실 때까지 내가 힘들거나 참 힘들다. 이 힘든 곳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모든 중생들도 다 같이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자꾸 일으켜보세요. 오늘같이 행복한 날 만날 수 있다는 행복하세요? 행복하시는 게 저도 좋네요. 고생하십니다. 아, 무슨 말씀. 은행을 갚을 길이 없으세요? 은행을 갚을 길이요? 열심히 공부 지으시면 그게 저한테가 아니라 많은 중생들한테 은혜를 돌려보내면 돼요. 내가 이렇게 행복한 거 모든 중생들도 행복해지길 바랍니다. 이렇게. 그게 부처님의 은혜 갚는 거. 모든 중생이라도 회양하는 거. 그러면 내 마음도 가벼워지고 또 공덕이 되고 또 더 커지고. 자, 사셨으니까 또 마음을 참 계속 좋은 마음을 많이 일으키시네. 야! 꽃 향기가 좀 좋은가 보네. 프리지아가 냄새나지. 장미도 좀 냄새가 조금 나요. 향기가 엄마, 많이 나. 엄마 좋아하는 꽃. 엄마 시골에서 꽃 잘 키우잖아. 나무도 잘 키우고. 죽어가는 가초 다 살리지. 이거는 뭐 이렇게 꽂아서 한참 갈 거예요. 냄새만. 향기 많이 맡으시고 또 좋은 생각 일으키시고. 이 향기로 내가 이렇게 기뻐주신 모든 중생들도 기뻐지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중생들한테 항상 내가 좋은 거 중생들한테 해야 하고 내가 힘든 거는 중생들도 그 힘든 것에서 벗어나기를 바라. 그러니까 힘든 것도 좋은 것도 다 공부거리가 되는 거예요. 선생님이 저녁에 힘든 잘 안 하더라. 아침에 잠시 오는 친구도 힘 많이 내시고요. 오는 친구도 잠시 왔다 갔어.
마음으로 힘을 내시는 거예요. 이렇게 마음이 힘이 강해지면은 오히려 좀 더 편해지고 또 힘들어지면 힘들어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모든 중생들도 힘든 것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한 번 더 생각해요. 내가 힘든 것만큼 다른 중생들도 다 힘들구나. 이렇게 몸이 있으니까 이렇게 힘들구나. 힘든 것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자유명상 시간에 하는 거. 자유명상 시간에 제가 하던 거. 그거 제가 한 번 더 설명드린 거니까. 예, 아니, 한 분, 우리 하는 것처럼. 제가 한번 해드릴 테니까 눈 감고서 같이 하실래요? 그러니까. 제가 한번 할게요. 제가 명상을 학생들한테 하는 것처럼 같이 할 테니까 눈을 감고서 한번 마음으로. 저 마음속으로 따라 해봐, 엄마. 손을 잡고 하세요. 자, 내 마음으로 따라가봐. 만일 내가 다른 사람에게 몸으로, 입으로, 생각으로 잘못을 행했다면 내가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용서받기를 원합니다. 또한 누군가가 나에게 몸으로, 입으로, 생각으로 잘못을 행했다면 그들이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나는 용서합니다. 내가 진정으로 행복하고 평화롭고 안락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평화롭고 행복하고 안락하고 고통과 슬픔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것처럼 모든 중생들, 모든 존재들도 행복하고 평화롭고 안락하고 고통과 슬픔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내가 행복하고 평화롭기를, 괴로움과 슬픔에서 벗어나기를, 모든 중생들, 모든 살아있는 생명들이 행복하고 평화롭기를, 괴로움과 슬픔에서 벗어나기를. 그러면 정글로 아까 했던 이걸로 의사는 혼자인지 모른다. 근데 내일 안 온다. 일어나 온다. 일어나 지금 내일 행사하시면 굉장히 좋은 거예요. 지금 많이 내시고요. 아, 좀 뒤지 마라. 오거든. 마음의 힘을 갖고 길르셔서 주님 생각하시고 자비심 일으키시고 밑에 있네. 좀 여기 사투리 떨어졌다. 제가 돈을 막 무더기로 벌으려고 바쁩니다. 다음에 올 때는 더 꽃을 더 좋은 거를 좀 사, 뭘 맛있는 거 드시면 맛있는 거 사올 텐데. 제가 부처님 꽃은, 이 꽃은 보살님한테 부처님께 올리라고 사온 거예요. 부처님한테 간절하게 꽃을 공양을 마음으로 계속 올리세요. 부처님께. 내가 그때 부처님, 부석사 부처님께 그때 공양을 올려야 되겠어요. 네, 그러세요. 왜냐하면 부석사 부처님 내려가야 돼. 네. 내가 못 내려가. 내려갈 기회가 있으면 누구 대신 시켜도 괜찮아요. 예, 그럼. 공양 올리면서 보살님이 편안하고 행복하고. 가져오신 거. 네. 가져오실 때 그 생각했어요. 네. 잘하셨어요. 좋습니다. 부처님께 공양 올리면요. 거기 저한테 자기한테 돌아와. 그래서 공양 올리는 큰 복이 옵니다. 이렇게 공양 올리시면 마음에 있는 게 다 들어오면 그렇게 실천에 옮기고 했어요. 네. 그래 얼마나 잘하셨어요. 좋은 일 하신 거지. 잘하셨어요. 하나 마시고요. 이렇게 마음속으로 공부 많이 쉬세요. 마음으로 공부 많이 하시라고. 힘드시면 힘드신 대로 공부하시고 좀 편안해지면 편안해진 대로 또 공부하시고 연불과
자빈 형사. 행복해요. 네. 고맙습니다. 저도 부처님 법을 같이 나누고 그래서 너무 행복합니다. 이번에 엄마, 이번에 내가 학교에 등록 잘 했으면 오늘 수업 들으러 가는 건데. 그지? 다음에 하면 돼, 엄마. 엄마 다 나오면 그때 가서 하면 돼. 그지? 아니, 네. 그러니까 엄마가 빨리 나서야 돼. 기운. 아니, 꽃도 너무 이렇게 향기가 있는 꽃이 있네요. 아니, 그럼 이 프레지아는 향기가 좋아요. 노란 꽃은. 그게 향기도 좋고. 근데 꽃보다 우리 엄마가 조금 더 이쁘네. 꽃보다 우리 엄마가 조금 더 이뻐. 이거 저녁에 드세요. 그치? 이거 저녁에 드시고, 똑같은 약이거든요. 지금 못 먹어요. 그러게. 향기가 너무 좋네. 엄마가 식품기에서 이거 엄마 꽃 잘 키웠잖아. 온갖 꽃 다 키워가지고 또 부석사에도 또 캐갖고 가고 그랬잖아. 그치? 그런 마음으로 꼭 감상하시고 부처님께 꽃 올리세요. 마음으로. 부처님 고맙습니다. 저도 부처님처럼 정진하겠습니다. 이걸 몇 시에 해주는 거? 오늘 들었던 네 마음이 잊지 마. 그래서 얼굴을 내가 다리 한번 올라있거든. 근데 또 만심하면 아까 또 뭐 다시 하냐고. 여기서 부처님이 빛이 그냥 흥분하시네. 부처님 건강 많이 챙기시고 마음 많이 정진하시고요. 네. 봅시다. 그래요? 엄마, 빨리. 됐어. 다시 물래. 아, 얼굴에다 입술을 대고 있어. 하나, 둘. 다시 이거 온다. 온다. 하나, 둘. 짱이야, 짱. 됐다. 그거 좀 냉하고도 왔어. 멋쟁이 아버지. 자, 하나, 둘. 김치. 얘도 사랑하는 내 동생. 사랑하는 내 동생. 사랑하는 우리 언니. 사랑하는 우리 장호 씨. 내 형. 됐어. 사랑하는 박 장호 씨와 사랑하는 변점숙 여사의 여사님. 행복한 날. 자, 이러고 너도 와 찍어라. 예, 원래. 와, 이쁘야. 그래, 멋져 보여요. 너 그걸 어떻게 아니? 다 아는 수가 있지. 언니가 얘기했어? 어? 비하인드. 아이고. 야, 언니가 얘기했냐? 이모. 우리 엄마 좀 봐봐. 비하인드 스토리로. 아빠한테 이렇게 기대잖아. 끝내주는데. 아빠가 이렇게 뽀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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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요, 언니하고 좀 이렇게 해요. 예. 엄마, 아픈 엄마가 저렇게 하죠. 어머. 좀 됐어. 장나. 아버지, 엄마 어깨 이렇게 뽀뽀도 해주고 보래. 아이, 뽀뽀도 해줘요, 보래. 이마에 뽀뽀 좀 해주셔요. 저, 그냥 고개 좀 안 해. 후회하지 마시고, 뽀뽀 좀 하세요. 아유, 우리 엄마 되게 깜찍해. 이거 잘 찍은 거 맞아? 잘 찍고 있는 끝내준다, 야. 또 뽀뽀. 우리 엄마 볼에 뽀뽀. 뽀뽀. 엄마.
아, 어, 끝내준다. 오, 이뻐요, 이뻐요. 언니 무슨 각, 얼굴이 가끔 생고 그래. 사랑하는 우리 엄마. 오, 우리 언니 또 이렇게 하고 있잖아. 멋지지? 엄마가 이렇게 귀엽다니까. 갑니다. 끝내줘요. 오, 갑니다. 자꾸 찍어? 내가 너무 크네. 그치? 엄마가 잘나서 그거. 우리 엄마 참 천만. 더 크게 해. 사람은 더 크게 해. 엄마 인상 쓰네. 아니, 입을 좀 내밀고 하지 말고 그냥. 됐어. 움직이게 하지 말고. 됐어요? 찍는데 그렇게 많이 찍으세요. 가까이. 하나, 아, 둘. 장모님이 좀 가시더라고. 엄마 웃고. 여보세요. 움직이게 하지 말고. 아니, 난 옛날에도 장모님 보시면 기가 참. 온열 치료로. 온열 치료, 뭐, 습득, 뭐, 이런 거. 거기서 뭐 한방병원인가요? 아니지. 통한데. 가산병원에 계셨다가, 이제 생병원 오셔가지고, 이제 방사선 치료하고, 온열 치료로 중간하셨는데 힘드셔서, 지금 거네요. 그, 실현을 할 때. 엄동선안을 이겨낸 봄떠덕에는 질긴 생명력이 그대로 담겨있어 그 맛과 향이 엄청나다고 하네요. 어디 부른 거야? 지금 깨지 않으면 쌀도 올라오면 지금 깨야죠. 예, 향이 좋아요. 군대에서 볼 반성이 그 집 아이가 태어나면서 양엄마라는 사람이 내가 자기 지갑에서 돈을 훔쳤다는 등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 노려보는 눈빛이 재수 없다고 양쪽 뺨을 번갈아 때리고는 골방에 처박고 했을 때 그러니까 골방 속에서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한입의 침을 잘 푸는 거야. 그냥 오늘 하루가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그 생각만 있었거든. 난 내가 왜 맞는지도 모르고 맞았어. 어린 나이에 왜 맞는지도 모르고 맞는 일이 어떤 일인지 당신은 아나? 그때 내가 깨달은 게 하나 있었지. 엄마. 아, 이거 웃었어요. 웃기까지 했어. 눈 크게 뜨고. 눈 크게 떠봐야지, 뭐. 에? 엄마, 눈 한 번만 떠봐. 눈 한 번에 안 떨어져? 엄마, 한 번만 더 해봐, 한 번만. 한 번만 더 해보세요. 한 번만. 이거 봐. 어,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눈 떴다. 이제 힘드시다, 이제. 웃기까지 했어요. 어? 아, 이제 끝나고 나. 네, 아,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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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알아들었지, 엄마? 아이고, 아이고. 여기 한번 봐봐, 여기 한번 봐봐. 누님, 여기 한번 봐봐. 여기를 보세요. 하나, 둘, 셋. 엄마?
여기 봐, 여기 봐, 여기, 여기. 엄마. 힘들다. 이겨야 됩니다. 이겨야 돼. 천년 동그랗게 써. 이겨야 돼. 동원해. 올해 이제 화요일 날 오나가 올 때 쉬는 날인데. 오, 얘기 안 해. 화요일 날 하시고. 엄마, 이거 혓바닥을 혓바닥을 해봐. 해봐. 오빠가 뭐 이렇게 물고 있으면 엄마 말이 잘 안 나와. 엘롱 해봐, 엘롱. 엘롱. 혀를, 엄마, 혀를 그렇게 물고 있으면 엄마 말 하고 싶어도 말이 안 나와. 응? 어? 엘롱 해봐. 응? 어? 뭐지? 어. 말 한번 해봐. 응? 어? 말 한번 해봐. 아이고, 이거 봐. 누군데? 얘 이제 누구래? 얘기해봐. 마음은 편안하게. 마음은 이제 편안하게 생각이 돼. 엄마 말을 해봐. 엘롱 해봐. 엘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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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롱. 이거 없지? 이거 없으니까 더 지금 엘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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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야 말을 하지. 어, 여기 봐. 네. 어. 이 혀가, 그래, 엄마, 혀가 말리면 말이 안 돼. 어, 그, 얘기하고 다 했잖아. 조심히 해야 돼. 그러면, 반생 보세요. 이게 이랬는데. 참. 어. 아이고, 이제 제 정신이 돌아왔네. 어, 네, 네 정신이 돌아왔네. 아이고, 만세한보살. 이, 얼마나 힘들었어. 응? 어? 그러게. 응, 어, 힘들었지? 이거 뭐였지? 언니 뭐였지? 이게. 아이고, 이제 제 정신이 돌아왔네, 우리 엄마. 응. 아이고, 만세한보살. 응, 보여? 보여? 아니, 보이지? 잘 보이지? 응? 어, 이거 보이고, 이거 잘 보여, 이거 잘 보여. 이거 봐. 응, 이거 잘 보이지? 엄마, 엄마 말해봐, 말. 말. 말, 말 해봐. 엄마 혀를 그렇게 말고 있으면 말이 안 돼, 엄마. 엄마? 엘롱 해봐, 엘롱, 엘롱. 엘롱. 엘롱, 엘롱. 잘 보이지? 보여? 엄마 혀 좀 내밀어봐. 엘롱. 근데 아까는 뭐 약물 때문에 엘롱 엘롱. 약물 때문에.